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이고, 전국적으로 장마 영향으로 날씨가 꾸리꾸리하고 아주 후텁지근하고 그렇습니다. 아, 부산이나 그런 곳에는 아주 비가 많이 온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요. 제가 사는 남도 쪽에는 아직 비가 오지 않고 이슬비 조금 오다가 치우고 그러네요. 장마라기보다는 그냥 흐린 날이 많은 그런 초여름 날씨 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예 일전에 비 그 물을 말려 가지고 완전히 보낼 뻔한 이 수국 있잖아요. 지금 완전히 회복 다 되어 가지고 아랫잎장만 떼고 여기 또 옆에 견잎장 뗐어요. 요 회복 안 되는 그 떼고 나니까 옆에 또 새순이 더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주말 동안 바쁜 사이에 이 아이가 또 시집을 갔는가, 제가 시집을 안 보냈거든요. 요 수국들이 요렇게 생긴 수국들은 원래 요렇게 위로 보고 있잖아요, 꽃잎장들이. 시집을 가면 요렇게 뒤집어진다는 그 색깔도 완전히 바뀐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이렇게 뒤집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신기하죠. 신비한 식물의 세계입니다. 요 두 개는 아직도 위로 보고 있고 요 두 잎장은 아래쪽을 향해서 뒤집어져 있습니다. 이건 나 시집 갔어요 하는 뜻이랍니다.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겠지만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얘는 건드리면 안 돼요. 장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내로 좀 더 자라라고 들여놓은 제니 삽목이들 잘 지내주고 있고요. 이렇게 잘 지내주고 있습니다. 햇빛을 더 봐야지만 라인이 선명해지지만 이렇게 실내에서 잘 지내주고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고운 색감의 꽃도 피워주고 있고요. 이렇게 하얀 꽃이 참 예쁘다고 봄에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 아이가 또 꽃을 피워주고 있네요. 올해 두 번째 꽃을 올려주고 있는 묵둥이입니다. 꽃대 많이 올렸죠. 얘들은 조금 물을 좀 넉넉히 챙겨주는 것이 좋다네요. 꽃이 피다 말면 안 되니까 물을 좀 자주 챙겨주시면 꽃 맺힌 아이들이 다 피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죠? 물을 바짝 말려놓고 있는 제니도 또 이렇게 예쁜 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들이 꽃이 화려하진 않아도 그냥 계속 꽃대를 올려주고 있어요. 햇빛 부족하니까 라인이 좀 약간 흐려지긴 했지만 진짜 보세요, 바짝 말랐죠. 흙이 흙 색깔이 보면 물기가 많으면 진하게 보이잖아요. 제가 근데 이게 바짝 말라 있어요. 그래도 비 오면 비 한번 맞춰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안 오고 있습니다. 비 올 때는 제가 일하고 있을 시간에 비가 오더라고요. 꼭 비가 그렇습니다. 이 아래 이 아이도 좀 보세요. 밴쿠버 제라늄 이렇게 바짝 말렸어요. 지금 마른 것이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죠? 입장에 말라 보이는 수분이 없어 보이는 그런 거 보일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꽃까지 피우고 있습니다. 너무 공중습도가 심해서 제가 물을 지금 안 주고 있지만 제가 물 주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답니다. 제가 물 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맨날 물 주고 싶어서 못 참는데 지금 얘는 지금 진짜 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못 참아요. 못 참아. 이런 곳에도 진짜 다 말랐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파도 습이 없죠. 자, 요거는 창틀 안쪽인데요. 얘들 다 바짝바짝 말라 있어요. 지금 얘도 요 싹소름 쌈모기도 바짝 말라 있어요. 그쵸? 그래도 뭐 잘 지내는데 뭐요. 제가 물을 너무 줘서 탈인데 뭐 이 정도로 바짝 말라도 잘 지내고 있으니까 물을 좀 더 참아 볼랍니다. 그나저나 장마철이라 제가 곰팡이 얘기하려다가 지금 또 딴 데로 흐르고 있는데요. 장마철 습 파기 시작하면서 제가 오늘 싱크대 밑에 배수구에도 지금
락스 풀어서 깨끗이 씻고 나니까 제 마음이 좀 후련합니다. 마음이 좀 깔끔해지는 그런 느낌인데요. 베란다에도 나오니까 또 화초들한테도 또 경보가 울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이 이제 사랑무라고 제가 삽목해서 입정리하면서 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여기 아래쪽 흙에 보면 곰팡이끼가 살짝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흙이 잘 마르지도 않고 그래서 요럴 때 특급 비법 락스물 처방을 하겠습니다. 락스물을 요런 500ml 스프레이 병에다가 한 방울만 그냥 그 퐁퐁으로 치면 펌핑 한번 딱 할 정도로만 양을 타셔가지고 잘 흔들어서 이렇게 스프레이 해주시면 아마 이 소독 역할이 있죠. 락스 저도 냄새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건 소독제이기 때문에 큰 해가 없습니다. 대신 진하게 타서 하면 안 되겠지요. 애들도 힘들겠지요. 작년에 이 호야에게도 막 그 곰팡이가 막혔었어요. 정말 얼마나 습이 심했던지. 호야에 그것도 제가 작년에도 스프레이 좀 뿌려가지고 락스 스프레이로 뿌려서 깨끗해졌거든요. 제가 전번에 얼마 전에 화분을 제가 물에 희석해서 애들한테 준 적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막 새순이 얼마나 쑥쑥 잘 나오는지 제가 새순 저기 올라가고 있는 새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뒤쪽에 같은 경우에 그 곰팡이 까맣게 이렇게 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이왕 타와서 골고루 미리 예방 차원에서 뿌려주고 있습니다. 새순 너무 예쁘죠? 정말 호야 새순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뭐 금땡이도 아니고 이렇게 예쁜가요? 요 초록이에도 조금 뿌려줄게요. 언제나 씩씩한 분자란입니다. 요 꽃대를 왜 안 자르냐고 그러시는데 요 꽃대 요 씨가 익고 나서 요 씨를 심으면 또 새로운 군자란 애기가 나온답니다. 얘 좀 보세요. 이렇게 줄이 이만큼 막 옆으로까지 뻗쳐 가지고 지금 역광 상태로 제대로 보이지도 않지만 이렇게 뱅뱅 돌 만큼 이게 그 줄기, 이 기는 줄기라고 하거든요. 이 줄기에서 꽃이 피는데 이 줄기는 함부로 자르면 꽃을 볼 수 없답니다. 저도 열심히 줄기 키우고 있어요. 이 줄기는 길게 가는 대로 이게 감아 주시거나 그냥 계속 키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폭풍 성장을 하는지 모른답니다. 화분 효과가 입증되는 건가 싶어요. 제가 반신반의 하면서 화분을 물에 타서 줬는데 줄만 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먹지도 않는 거 이왕이면 화초들에게도 좀 먹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마 지나고 여러분들 한번 집에 안 먹는 거 있으면 물에 타서 벌 화분 아시죠? 제 영상 찍어 놓은 거 있습니다. 그거 한번 물에 타서 처음엔 연하게 제가 아주 처음에는 부작용이 있을까 해서 아주 연하게 타서 줬는데 결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호야 잎들 좀 보시겠어요? 이렇게 반짝반짝 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오늘은 이제 원래 곰팡이 처방에 대해서 제가 이제 락스물 뿌리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다른 얘기가 더 많았네요. 이렇게 연하게 타서 한 번씩 뿌려주시면 곰팡이류냐 세균류들이 청소되면서 깨끗하고 건강하게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장마철 습해서 생기는 곰팡이들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 또 건강하게 잘 지내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